2011년 7월 이혜영 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폐 이식 수술이 하루가 급한 상황.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다. 어려우니까 보냅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준비하려고 찍어놓고. 2년여가 지난 지금 혜영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장례식을 준비하던 날 폐 이식 공여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게 면역억제제요. 두 가지. 두 가지가 가장 독한 약이고. 그러니까 이 약을 그나마나 잘 먹고 시간 맞춰서 먹어야 이게 유지가 그나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직후 갑자기 호흡곤란이 찾아온 뒤 폐는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응급실 의사가 자기가 에이즈 환자 이런 경우 한번 봤고 그 다음에는 못 봤다고 여전까지. 그래서 어느 상태냐니까 폐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예. 딸 예영이도 엄마와 같은 원인 미상의 폐질환을 알았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하얗다는 거예요. 폐가. 이게 무슨 의사들도 다 보더니 자기네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폐가 왜 이렇게 하얀지. 가벼운 기침 정도 하던 아이가 며칠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아이의 폐가 급속히 굳어간다고 했다. 딸아이는 그렇게 갑자기 떠났다. 피를 한 주먹씩 터하더라. 제가 그건 줄 알았으면 안 했지만 그건 모르고 그게 43세 얻은 딸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가습기 살균제였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귀한 딸 건강하게 키워보겠다고 제 손으로 넣은 것에 아이가 잘못됐다 생각하니 고통이 더했다. 아이가 떠난 지 3년. 억울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건 정말 아까우네. 김기두 씨 부부도 첫 딸 하은이를 2년 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이거는 잘 안 봐요. 첫 아이라 함께한 추억도 많았다. 중환자실 내려갈 때 저희는 못 들어가거든요. 중환자실 내려갈 때. 마지막에 엄마 아빠 가지 말라고. 엄마 아빠 나 무서워 가지 마 이러더라고요. 가벼운 감기로 시작한 증세는 일주일 만에 무서울 정도로 악화됐고 중환자실로 옮긴 뒤 돌아오지 못했다. 아이가 힘들었는지 계속 입술을 뜯었더라고요. 손으로 못하니까 이빨로 계속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장례 치르는 날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입술이 없더라고요. 다 뜯어서. 하은이의 병명은 간질성 폐질환. 그러나 사망한 후에도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혹시 가습기 살균제도 썼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썼다고 말하니까 어느 제품까지 썼냐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 거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딱 머릿속에 딱 스쳐가더라고요. 그게. 아 이것 때문인가?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오늘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원인 2011년 5월 미확인 바이러스 폐질환으로 산모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보건당국은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만 하고 그런데 환자는 계속 사망하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같은 병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죠. 보통 가습기를 사용하고 나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발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한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됐다. 동물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과
판매를 전면 중단토록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시중에 판매되던 6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났다. 오시네. 천천히 와, 천천히. 피해자들은 주로 젊은 층이었다. 가습기와 살균제를 많이 쓰다 보니 피해도 컸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변론 비용으로 자기네가 변호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고 하는 변호사 로펌을 사서 하는데 그 돈만 갖고 보상해도 끝났을 거예요. 로펌이 지금 어디? 김현장이에요. 김현장.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피해 대책도 없었다. 약 다 제가 먹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다 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와 기업, 그 어느 쪽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동안 한 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을 요구해왔다. 3월 말경에 확인된 거고요. 그때는 총 피해 사례가 359건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가 112명이었고요. 최근, 그러니까 오늘까지 집계된 사례는 392건에 123명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대부분 가습기를 쓰다 보니 사망자는 주로 어린아이로 집중됐다. 전체 사망자 중에 3세 이하 영아의 사망자가 54명. 그래서 그 퍼센트가 40%에 가까운 숫자인 거고요.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다라고 밝혔어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떡하냐 했더니 그거는 한마디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제조사들과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이런 큰 사건의 덩어리 자체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마디 없고 대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기업은 이제 관련 법이 없었고 우리 법 안 지킨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사과 한마디 없고 정부는 이거는 뭐 기업이 실수해서 한 건데 일일이 어떻게 더 정부가 다 해주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행복했던 가정이 무너졌다. 수백 명의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규명도 피해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꿈에서도 나와요. 전 제가 꿈에서도 지금 이걸 제 둘째 아이한테 사용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을 깨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이 꿈이었구나. 내가 쓴 게 아니었구나 하고 되돌리고 싶어요. 막 힘들어요. 미안하고 보고 싶고 막 꿈이라도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막 그냥 막 힘들고 일어나고 와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2년 전 국내 한 대학 병원에서 산모와 영아들이 연달아 사망하면서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방금 보신 대로 그 피해의 규모는 매우 심각합니다. 시민단체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92건에 사망자만 무려 12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피해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업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고통은 오로지 피해자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11살 성준이는 올해로 10년째 투병 중이다. 산소 튜브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래도 많이 좋아져 올해는 학교 수업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 지금 몇 학년? 아, 3학년. 그렇구나. 학교 가면은 공부 열심히 해요?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성준이. 원인 모를 병은 생후 14개월 때 갑자기 찾아왔다. 그때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있었어요. 감기약 먹는데 토를 하더라고요. 먹기만 하면 우유를 먹었다가 빼는 동시에 그냥 막
뿜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원을 2-3일 하자. 그래서 이제 2-3일 입원을 했어요. 했는데 호흡 곤란으로 심장이 멈춰 심폐소생술로 살아났지만 원인 미상의 폐렴, 폐섬유화, 급성 호흡 부전증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 지금 사실 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네, 8년 동안 썼어요. 네, 8년 동안. 혹여 잘못될까 가슴 졸이는 불안불안한 하루였다. 그래도 살아준 것만으로 바랄 게 없었다. 배가 단단하게 굳어 평생 산소 발생기에 연결된 줄을 코에 끼고 살아야 하지만 언젠간 나을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항상 저는 올해는 뛰겠지, 올해는 호흡기 뛰겠지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10년을 살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알고 나서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심각한 건 알고 이걸로 인해서 사망한 애들이 되게 많고 성주의 상태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1년 동안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평생을 아프게 살아야 하는 현실. 2년 전 성준이의 병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 가는 날에는 신이 나 숨이 차도록 뛰는 성준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성준이의 생활도 엄마의 삶도 한순간 바뀌었다.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그때로 되돌리고 싶다. 김성태 씨는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를 얼마 동안 쓰셨어요? 1년 반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여름 때는 이제 안 쓰니까 그렇죠. 겨울 때만 썼다고 치면 뭐 한 1년 정도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는 호흡 곤란으로 입원한 뒤 불과 4일 만에 혼수 상태에 빠졌다. 한 달 뒤 깨어보니 폐 이식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와이프는 머리맡에서 뒀는데 쇠는 방향을 반대로 했고 저는 직접적으로 쐈고요. 그는 폐 이식 수술 후 50kg이나 빠졌다. 삶도 망가졌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한다. 이랬으면 이거는 뭐 거의 폐가 아닙니다. 예, 이건 이식 직전의 사진입니다. 이거 다음 날 이식을 했으니까. 폐 기능 전혀 못. 전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은 치명적이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현상은 드물죠. 영유아와 산모가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했던 2011년, 홍수종 교수는 그들 폐에서 공통된 증상을 발견했다. 이거는 지금 폐가 다. 구멍이 나가지고 이제 공기 폐가 다 짜부러들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섬유화라 그래서 딱딱해집니다. 다른 폐질환하고 좀 확실하게 좀 다르죠? 폐질입니까? 다르죠. 이렇게 섬유화가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폐질환 자체가 거의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2000년대 중반에도 비슷한 환자들이 몰려왔었다. 근데 참 이상한데 병 패턴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낀 거는 그게 예후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고 의사가 어떤 일을 해도 변화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굉장히 좋아지고 해서 그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011년 4월 25일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를 쓰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 폐질환에 걸릴 위험도가 47.3배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47.3배라는 그러한 그 크기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역학적으로 봐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위험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노출 양상 같은 경우도 가습기 살균제 말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런 폐섬유가 왔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보건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로 접수한 174건을 대상으로 여러 특징들을 분석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시점은 가습기 사용이 많은 12월부터 4월까지 74%가 집중돼 있었다. 주로 노출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산모나 영유아들에게서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그런 집단에서 이런 질환이 집단적으로 발병됐다 특성이 있습니다. 가습기는 건조한 겨울,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더구나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는 위생까지 신경 쓰기 마련. 그것이 끔찍한 불행을 부를지 누구도 몰랐다.
들어갔는데 장을 보다 보니까 그 가습기 메리트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습기 통에는 살균이, 그러니까 세균이 번식이 잘 되고 막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가지고 항상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데 마침 그걸 알게 됐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렇게 뚜껑으로다가 하나 받아서 넣으라고. 그래서 거의 그 뚜껑으로 많이 넣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 그냥 눈대중으로. 제가 하루 정도로 가습기를 켜놓거든요. 살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사가지고 썼어요. 애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왜 가습기 살균제는 독이 됐을까?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9월 성분이 다른 세 개의 제품으로 동물 흡입 독성 실험을 시작했다. 정상 동물군보다 그다음에 PGH나 PHMG 노출군의 동물들이 호흡수가 빨라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했죠.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들은 3주 차부터 호흡이 빨라지고 이후 체중이 극심하게 빠지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PGH 원료를 사용한 세퓨 제품이 가장 위험도가 높았다. 부검된 폐 내에서는 사람에게 발병했던 폐 섬유증과 거의 유사한 발병 원리를 갖는 기관지 주변에 섬유증이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있는, 그래서 풍산화 현상이 일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CMIT, MIT 원료인 가습기 메이트는 실험주에서 폐섬유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흡입 독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 CMIT, MIT를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 안에 들어있는 양, 그 양은 굉장히 극미량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농도가 안전한 농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농도에 가까웠다 뿐이지 그것도 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혹시 어떤 독성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실험했던 상황 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PHMG와 PGH는 가습기 진동에 의해 미세한 입자로 쪼개져 분사된 뒤 폐 깊숙이 침투해 폐를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폐 흡입됐을 때는 그거 자체가 폐포까지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제 기관지나 또 폐포 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쉽게 됩니다. PHMG, PGH는 살균력이 뛰어나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데 피부 접촉이나 경구 독성은 검증됐으나 흡입 독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가습기에 넣어서 흡입하는 형태로 사용됐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거죠. 보면은 새롭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라면 거기에 대한 독성 평가와 유해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도 안 된 상태에 있어서 이걸 사용했던 거죠.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드러났다. 그 11월 10일에 강제수거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환자가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가습기 환자. 신고된 것도 없습니다. 2011년도 이후는 전혀 지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2011년 8월 이후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는 바로는 저희들이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때 했거든요. 그 누구도 가습기 살균제가 어린 생명들을 위협할 줄 몰랐다. 가장 사랑스럽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아이를 갑작스레 앗아간 사상 초유의 사건. 아이의 부모들은 아픔과 동시에 죄책감까지 더해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 진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속상해. 오늘을 자꾸 이제 다른 데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저희가 원인이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고른 그 제품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생사를 막 오고 가고 하니까 진짜 청천벽력 같았어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 모든 게 다.
제작진이 만나본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및 사망과의 인과성은 분명합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상당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와 피해만 있고 가해자와 책임은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문제를 풀어야 할 주체들이 조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관련법의 미비를 이유로 부처 간 책임 문제로 돌렸고 해당 기업들은 철저히 문제 회피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취재 과정에서의 기업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수현 씨는 11년 전 이맘때 5살 딸아이를 잃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아픔이다. 묻어뒀던 딸아이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게 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더... 당시 딸의 병명을 제대로 말해주는 곳은 없었다. 갑작스런 발병의 원인조차 몰랐다. 마지막으로 의식 있는 아이를 주말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마디 엄마 살려줘 엄마 살려줘 헤어지기 싫어 그러고 그렇게 다약을 하는 애를 떨어뜨려서 입에다 이몽키를 간지로 꼽아 넣었어요. 호흡곤란과 갑작스런 폐섬유화 소견에 사용했던 살균제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딸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을까? 저같이 이렇게 오래된 사람이나 1, 2년 지난 사람들은 제품도 없을 테고 다 사용함에 없어진 사람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억울하게 재판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은정 씨의 딸과 아들은 2006년 동시에 간질성 폐렴을 앓았다. 그리고 두 살배기 아들은 그해 세상을 떠났다. 한 달 만에 폐가 망가져 숨을 거둔 아들. 2006년 당시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의 아이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얘는 저희 애기보다 먼저 입원해 있다가 먼저 떠났고 그다음에 저희 애기 떠나고 이 아이도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5월 달인가 그 다음 달인가 떠났다 그러는데 2011년까지 판매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는 20여 종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표시돼 있었지만 98개 품목의 공산품 안전관리법상의 대상도 아니었다. 공산품을 관리하는 기술표준원에 확인해봤다. 2011년 의약외품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정부 어디 곳에서도 관리되어 있지 않았던 품목입니다.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90개 품목에 가습기 살균제라는 품목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화학 가정용품으로 관리되는 일반용 세정제들과는 달리 가습기 살균제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를 관리하는 식약처의 관리 품목도 아니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사각지대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하나가 가습기 살균제고 원료 물질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유해법상 일정량 이상 유통되는 신규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물질들은 뭐 환경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은 아니었고.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국내에서 최초 출시됐다. 국내에서만 제조되고 판매된 제품이었다. 깨끗하게 하는 가습기 메이트. 세워둔 채로 살짝 눌러 이렇게 붓기만 하면. 당시 제품 개발 관계자에게 확인해봤다. 저는 그 개발할 때 네. 요즘 뭐 한 그 흡입독성 같은 거 시험 다 했었고요. 아, 다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무독성 다 확인했고 네. 저는 미국 그 EPA 인증 다 받았었고요. 네네. 흡입독성을 실험하셨다면 그 데이터도 다 그때 뭐 제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갖고 계셨겠네요. 제 후임자한테 다 넘겼죠. 제가 만들었던 거와 요즘 것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 속 가습기 대중화와 더불어 2000년도 옥시, 2000년대 중반에는 대형 마트들도 자사 상표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어느 나라에도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가습기 살균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가습기에 넣어서 흡입하는 형태로 사용됐던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거죠, 보면은. 아무도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해로울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제품의 문구들은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원료의 안전성을 직접 강조한 제품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표시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흡입하는 용도로 제품을 개발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품을 개발했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 가습기를 통해서 분무됐을 때 사람한테 흡입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입자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될 수밖에 없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에 하나인 PHMG는 국내의 한 기업이 생산한 것이었다. 원료에는 PHMG가 25% 함유되어 있었다. 이 원료의 홍보 책자에는 제품의 우수한 살균력과 사용 용도가 제시되어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서의 용도나 흡입 독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 예,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안전하고 살균력이 우수한 그런 제품이구나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흡입에 대해서는 어떤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흡입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흡입 독성 시험 자료가 없으니까. PHMG 성분을 원료로 했던 가습기 살균제 중에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었다. 총 392명의 피해자 중 236명에 달했다. 옥시 거를 많이 썼죠.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옥시가 제일 깨끗하다고 이제 맡겨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쓰게 되죠. 옥시싹싹 항상 그거 왜 썼어요? 예전에는 가습기 당번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뚜껑에 딱 나오는 거. 예. 이 제품을 먼저 하나 구입한 거. 예. 기획이라는 게 예. 어떤 거죠? 뭐 이제 원플러스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제품의 판매사인 옥시레킷 벤키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옥시 전화를 했었죠. 옥시에다가.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고 저기한테 너무 안 되셨다고 저희가 연락을 드릴 거라고. 이제 아무래도 보내놓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증명을 보냈어요. 옥시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것은 2011년 11월. 그때 이후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도 없고요. 피해자들은 옥시를 비롯해 해당 제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2년째 소송을 하고 있다. 다른 걸 떠나서 공정하게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제발 부탁이니까.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좀 많이 좀 숨이 가쁘신 것 같네요. 이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온전한 정상인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지금 약도 먹어야 되고 또 중간에 뭐 다른 폐렴이라든지 폐혈증이라든지 그런 위험 요소들도 많고. 안 추우세요? 이게. 백 씨의 첫째 딸은 함께 폐이식 수술을 받았고
15개월 된 둘째 딸은 결국 숨을 거뒀다. 가습기 살균제가 한 가정을 처참히 무너뜨린 것이다. 가습기 피해의 책임 소재가 미뤄지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해당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안심이 좀 됐어요. 될 거예요. 희망을 가져봅시다. 희망 가져봅시다. 그 실험에 대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신빙성이 문제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실의 킷벤 기자에게 일주일 넘게 취재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네. 죄송하지만 저희는 계속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어떤 걸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빨리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수거 명령이 내려졌던 한 제품은 덴마크 수입 PGH 원료를 사용한 살균제라고 홍보를 했었다. 제품의 피해자는 30명, 그중 절반이 사망했다고 신고됐다. 안 씨는 아내가 임신한 2010년 가을부터 제품을 사용했다고 한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그해 겨울, 임신 7개월이던 아내는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중환자실 이제 들어가니까. 가방 이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배가 다 망가져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국 아내도 뱃속의 아이도 세상을 떠났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인증 마크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국제 특허 출원까지 했다는데 이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것을 찾아 사용한 건데 살인 무기가 될지 전혀 몰랐다. PGH 성분의 세퓨 제품은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도 가장 안 좋게 나왔다. PGH를 주성분으로 하는 그 제품은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보다 한 4배 정도를 더 높은 용량을 실제로 쓰거든요. 세퓨의 주요 성분인 PGH는 원산지가 덴마크였다. 그렇다면 덴마크에서는 PGH 성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We have sold a few products where PGH was one of the substances in the product. And they were used for fountains, you know, sparkling water in parks and things like that. One product to clean the surroundings and things that are in these fountains. Why was it banned? In South Korea, and some were sick and some died. Okay. Because of that, the Danish authorities told any Danish supplier with products containing PGH that it was not allowed, and that it was not allowed after. 덴마크에까지 영향을 미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판매사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제조 판매처로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다. 혹시 이 버터플레이트라는 회사 어떤 쪽인지 아세요? 아, 옛날 세제 만들고 오래됐어요. 그거 없었는데? 아, 없어진 지 얼마 됐어요? 몇년 됐는데? 몇 년 됐어요? 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친구로 쓰다가 세제 손닦고 네. 이게 그 사람들부터 준 건데 이건 이거. 세퓨에서 제조한 손세정제였다. 그러나 제조지로 등록된 곳에서는 살균제가 생산된 적이 없다고 했다. 세퓨의 다른 제품에 표기된 제조원으로 찾아가 봤다. 없어졌어요. 수소문 끝에 세퓨 제품을 판매했던 한 쇼핑몰 사무실을 찾았다. 고객님이 연락해 보셨어요? 아, 네. 그 말씀은 드렸는데. 네. 뭐 따로 저희한테 말씀 없으셨거든요. 피해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책임에 대해 듣고자 여러 방도로 연락을 취해봤으나 끝내 아무런 답변도 오지 않았다.
작년 7월 공정위는 제품 허위 표시를 이유로 옥시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해 화학물질을 공급할 때는 제품에 대한 유해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이 자료가 MSDS다. PHMG 성분의 이 물질의 자료에는 흡연에 대한 경고가 있다. 하지만 흡입 독성에 대한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PHMG에 대한 어떤 성분 내용들을 MSDS에 기재되고 그것들을 서로 간에 다 제조자, 판매자 이런 것들이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이 물질이 유해 물질이라는 거, 위험 물질이라는 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생산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PHMG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SK케미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중간 도매 업체를 통해 제조사에 공급된다. 가습기 살균제 그 PHMG라는 성분하고 네. 저희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하고는 저희 회사하고는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걸 지금 저희가 확인했다. 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이렇게 PHMG 자체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사실 PHMG는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한 게 있는데 네. 네. 때문에 그 원료로 쓰라고 하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네. 그렇게 쓰지 말아라. 네. 공무원에 그걸 같이 명시를 해가지고 공무원에다 끊어지는 거였어요. 제조사 측에서는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산업용 부직포 등의 용도로만 공급했다고 했다. 산업용 부직포나 네. 네. PHMG를 써라. 그러고 또 그런 회사에다 공급한 그런 분은 없었단 말이죠. 이제 PHMG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결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지금 법원에서 얘기 있거든요. 다 다녀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조그만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원료 도매상에 대해서도 PHMG 원료 공급 여부를 확인했다. 네, 부장님. 저희가 일부 SK 제품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확인을 거부했다. 취재진은 제조사에 원료를 공급했던 SK케미칼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원료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많이 퇴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료가 흡입 독성에 대한 어떤 전혀 안전하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원료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연료가 쓰지 말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왜냐면 이제 거기서 뭐 있었어요? 그 연료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유해 물질이니까 이렇게 흡연하지 마시고 답을 주겠습니다. SK케미칼 측에서 내놓은 자료는 공정위에 제출했던 동일 자료였다. 이 자료로서요?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스카이바이오 1125 제품의 MSDS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용으로 쓰여진 거는 아셨습니까? 못 아셨습니까? 아니 그 아셨는지 뭐. 안녕하세요. 저기 저희가 혹시 방문하는데. 네. 네.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은 옥시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했다. 다른 업체들의 태도도 다르지 않았다. 아 지금 제가 그 오늘 그 상무관께서 보고를 주셨던 사항이고요. 네네. 제가 지금 상무관에서 외근 중이십니다. 네. 오늘 중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네. 답을 주시면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담당. 저는 그 PR팀은 아니고요. 옆팀인데요. 예. 담당자 잘 들어서 예. 제가 대신 땡겨받았거든요. 아 언제쯤 들어오세요? 저희가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틀림 없다 그것도 말씀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뭐 나중에 결과 나오면 네네. 그때 저희 입장 말씀드릴게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태도는 지난 2년여 동안 변한 게 없었다. 법으로서 책임 유무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그동안 부처 간의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지금 뭐 판매사라든가 제조사라든가 또 그 원료, 물질을 공급했던 업체들까지 해서 좀 그 수사라든가 조사를 좀 오히려 확실히 하는 것, 그게 정부가 나설 일이지 이제 정부가 저렇게 지금 그 한 발짝 물러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이 민간 기업들은 뭐 책임을 질 자세는 커녕 오히려 더 뻔뻔하게 지금 그 뭐 소송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정말 괴롭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보면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건강하게 하고 피해 있는 분들이 다시 보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밑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보면은. 지난달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담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와의 공식적인 첫 자리였다. 저 이렇게 수술할 때 같이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리고 이 비용 다 지금 저희 집에서 대고 있는데 빚이 지금 1억이 넘었어요, 1억. 계속 빚더미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집안도 안 좋아, 사장도 안 좋아지고 지금 너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기는 처음 태어나서 1년도 사용을 했었고 14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산소호흡기 달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생생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뛰면 안 되는 거죠? 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런 일어났다는 자체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하고 또 그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복지부에 다뤄왔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이나 파악들 이런 실태 파악들은 복지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사망자에 대한 어떤 유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던가 두 번째는 이 폐이식을 해야 되는 좀 환자들에는 폐이식 수술 비용하고 현재 중증 경증 환자들이 매달 이렇게 뭐 약물이라던가 주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 치료비 이런 부분들을 긴급 구제하자고 해서 제가 올 한 해 좀 필요한 예산을 간략히 추려봤더니 한 200여억 원에 이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심상정 의원의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 간에 환경부 또 복지부 산자부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계속 핑퐁하면서 방치돼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법 이전에 정부가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당연히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지만 하도 법 다행을 하니까 국회가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50억 원의 예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책정됐다. 2년여 동안 외면당했던 그들에게 비로소 희망이 보이고 있다. 애가 아파도 보살펴줄 사람도 없고 소식을 접하고 2년 동안 가슴속 깊숙이 남아있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실망감과 증오심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최근 정부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폐손상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은 다행입니다. 국회가 관심을 보이는 것도 피해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더군다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취재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른의 자격이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업도 정부도 진정한 책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